인도네시아는 리게인 다시 얻었는데 그것의 독립을 다시 얻었죠. 1950년에 무유에 300년간의 식민지의 룰, 통치, 지배 이후에 네, 1950년에 독립을 다시 얻었죠. 네덜란드 제국이 지배했는데 뭘 지배했어? 네, 더치가 네덜란드란 뜻이에요. 뭘? 트레이딩 포스트를 지배했죠. 네, 트레이딩 그 무역장을 그러니까 교역장이라고 하지. 무역하는 것을 지배했죠. 그들이 설치했던 인도네시아의 1900년대 동인도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. 네, 언제까지? 1900년대 초반까지 네덜란드 사람들은 네덜란드의 통제가 스트레치 했단 말은 뭐죠? 늘려 늘어졌는데 네, 어디까지 늘어졌냐면 모든 네, 어딜 줄여서 어디 가려서 모든 주요한 섬을 네, 이 지역의 섬을 가로질러서 늘어난 거 연장된 거죠. 세계 2차 대전 동안에 이 섬은 정복되어졌고 지배됐는데 일본에 정복되고 지배됐고 일본의 패배 1945년대 패배 이후에 인도네시아가 선언했는데 거기서 독립을 선언했던 거죠. 이 일은 의미하는데 뭘 의미하면 엘롱레스 마침내 뭘 마침내 뭘 의미해? 10원. 네, 마침내 인도네시아가 뭐 했다는 거 의미하는 거야? 인도네시아가 10원. 네, 자유로워졌다는 거 의미하죠. 지배로부터 외국의 그 권력의 힘에 외국에서의 통치의 지배로 자유로웠다는 거 의미하는 거죠. 오늘도 그거 해요.